총 주제는 뭐냐면요. 세계를 품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총 주제고요. 그 다음에 3강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요번 이제 제1시대 그다음에 제2시대 그다음에 제3시대 이렇게 했습니다. 제1시대 주제가 뭐냐면 사도를 살려라, 목회자를 그러니까 나를 보좌화하라 하거든요. 1시대 주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은요. 나를 보좌화하라고 돼 있고요. 두 번째는 나의 업을 보좌화하라. 그리고 제3시대는 교회 사역을 보좌화하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요거의 포인트 주제 이거는 주제고 방향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1시대는 뭐냐면 사도를 살려라 그죠? 목회자를 살려라는 겁니다. 그죠? 목회자를 살려라. 2강은 뭐였죠? 2강은 70인을 세워라예요. 그리고 3강은 교회를 세워라라는 겁니다. 그죠? 교회를 세워라. 뭐 살려라라는 말이 더 낫겠죠. 자, 요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1강을 한번 보면요. 1강을 쭉 제가 다시 한번 어제 봤거든요. 봤는데 1강을 보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시작이라고 하는 것과 목표와 그다음에 응답이거든요. 시작은 뭐라고 했냐면은 나를 버리라는 거죠.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이미 심어진 거 버려라 그러거든요. 이게 뭘 버리라고 한 걸까 생각해 봤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무슨 습관 뭐라고 할까? 나중심 뭐 이런 것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이게 뭘 버리라는 얘기냐면 목회자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사실은. 목회자가 어떤 뭐 메시지를 하거나 뭐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거나 뭐 미션을 좀 관심 없는 거죠. 목사님 생각이고 나는 그러니까 듣는데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요거 버리라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목표에서 베드로 얘기하고 바울 얘기가 나왔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을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모였다 이렇게 말했고요. 로마 사도행전 16장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루디아는 헌신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전도운동하는 목회자 중심으로 움직였다. 그거 반대되는 거 버리라는 거였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버리라는 개념이 다 나 중심인 거예요. 나 복 받으려고 하고 나 뭐 이게 아니라 목회자와 함께 전도 운동하는 방향으로의 방향 이거를 그게 크게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보좌의 목표는 그겁니다. 목회자. 그래서 이거는 목회자 중심이에요. 목회자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바꾸는 거다. 이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응답은 뭘까요? 어떻게 이거를 도울 수 있느냐? 물론 생각도 있죠. 근데 이게 뭐냐면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가지고 도우라는 거예요. 경제로. 중직자가 경제 가지고 돕는 게 뭐겠어요? 목회자가 아, 나 옷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나 차 사주세요. 나 집 사주세요. 뭐 이렇게 하진 않겠죠. 무슨 얘기하겠어요? 목회자가 말하는 것은 다 지금 전도운동에 관련된 얘기를 하겠죠. 뭐 어떤 시스템 만들어야 된다. 뭐 플랫폼 만들어야 이렇게 하면 산업 가지고 거기다가 집중하라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나중에 결론에 이거 있잖아요. 나를 보좌하는 플랫폼을 놓고 플랫폼 작품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내 산업이 여기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라. 이거 놓고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중직자의 길은 결국 돈 벌어서 주의 일하는 거예요. 그죠? 돈 벌어서 주의 일하는 거예요. 그죠? 뭐돈 많이 벌어가지고 복음 운동해야지. 중직자는 그게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돈못 버는 것도 중직자 역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되게 집중해야 돼요. 이해됐죠? 이거. 요게 1세대 얘기. 요거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관심 없이 다른 거막 열심히 기도해봐라. 되나?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가 나의 업을 보자. 이건 70인을 세우는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2강 얘기거든요. 2강은, 나의 산업이 두 번째인 거예요. 첫째는 나의 산업이 목회자를 도와서 주의 일하는 쪽이고, 두 번째 나의 산업이 현장에 70군데 제자 세우는 데다가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70군데 산업. 그래서 이게 1년에 한 번, 그 다음에 매주, 매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요거는 뭐냐면요. 70인이 보일 때까지. 70인 제자. 이거 보일 때까지. 요 얘기예요. 70인 제자 보일 때까지. 계속 그거 놓고 집중하라. 그럼 뭐예요? 내 산업을 놓고 70인 제자 찾는 일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계속 1년에 한 번은 뭐라고 하세요? 집중하라는 거야. 1년에 한 번은 집중하라. 내가 볼때 이게 뭔 말일까? 그랬거든요. 아마 캠프하라는 얘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산업을 가지고 한번 그걸 한번 해보라. 이런 거 아닐까? 그 다음에 보좌와의 산업. 중요한 곳에 집중하라. 그런 얘기 했는데, 이건 매주 집중하라는 거예요.
제자 찾는 일에, 그죠? 현장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매일. 근데 여기서 보면요, 그 제가 아까 좀 갑자기 아이고. 현장과 산업. 그다음에 처음에 뭐죠? 뭐와 뭐였죠? 처음에는 말씀과 현실. 말씀과 현실. 이거는 말씀과 현실이죠? 아, 어디 써놓고도 안 보이냐? 두 번째는 뭐였어요? 현장과 산업. 예? 말씀과 경제예요? 아이고, 똑같이 듣고 내 귀는 왜 이렇게 들렸을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도와 산업과 전도. 이거 그죠? 예, 이거는 이게 이제 말씀과 현실이 딱 맞는, 이때는 삼천.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제자가, 이거는 제자가 보일 때까지예요. 이거는 보일 때, 이건 보일 때까지 가는 거고, 이건 두 번째는 뭐예요? 아이고, 이거 다 써놨는데 이렇게 잘 안 보이냐? 첫 번째는 보일 때예요. 두 번째는요. 아이고, 내 눈도 어찌 이렇게, 어딘가는 써놨는데 이렇게 안 나타나냐. 하여튼 처음엔 보일 때예요. 그죠? 보일 때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 유진아 뭐라고? 빛의 경제? 빛의 경제 얘기도 나왔지. 아니 이제 이게 이제 세 번째 나온 거가 아니, 이게 빛의 말씀과 경제가 맞으면 말씀과 아이고 나 진짜. 아니 세 번째 왜 2강은 이렇게 헷갈리냐? 아니 1강은 정리가 잘 됐어. 어젯밤에 한 번 더 읽고 그러는 게, 두 번째 거는 안 보니까 자, 에이 모르겠다 넘어가자. 에이 진짜 어째게 답답하냐. 근데 이상하죠. 메시지 듣고 나서 바로는 정리가 잘 안 되는데 하루 지나면은 숙성되는지 정리가 쫙 잘 돼. 어제도 내가 이거 내용을 포럼하는 거 버려라 이거에 대해 포인트 두고 포럼을 했잖아요. 근데 들어가서 집에 가서 또 한참 보니까 아, 그 얘기가 아니었구나. 참, 아이고 재밌네. 제 3시대는요 교회를 살리라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라고 하는 것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교회를 그 살리려 해놓고서 유목사님이 주신 메시지가, 사실은 이 본론은 사실 그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내가 보기에는 그 결론 부분에서 그 중요하게 결론을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작품을 만들라는 거예요. 교회 살리는 작품을 만드는데, 첫째가 뭐냐면, 목회자 살리는 작품, 요게 나왔어요. 두 번째는, 중직자 살리는 작품. 세 번째는 뭐냐면, 70인 교구 살리는 작품이에요. 이게 요즘 유목사님 얘기한 것 중에서 요건 중직자들에게 준 1시대, 2시대, 3시대 얘기인 거고요. 지난번 목회자에게 준 1시대, 2시대, 3시대는 또 달라요. 대상에 따라서. 지난번 목회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1시대는 뭐라고 하냐면 소수에 집중하라 그 얘기를 했어요. 2시대 때는 뭐라고 하냐면 장로들, 중직자를 살려서 중직자를 현장 사역자로 세우는 데 집중하라. 3시대는 렘넌트와 부교육자를 통해서 70 교구를 만드는 데 집중하라. 이렇게 요거는 목회자 준 1시대, 2시대, 3시대 이야기였고요. 요거는 중직자에게 준 1시대, 2시대, 3시대예요.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시대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따라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저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소수의 그 성도들을 찾아서
제작감을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미션 주고 사명 줘라 하는 게 저희 제가 해야 할 일이죠. 반대로 그 교육 중직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목회자를 마음껏 돕고 경제적으로 돕고 그리고 그 현장에 플랫폼 깔 수 있도록 그 일에 도와줘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야 산업의 응답도 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뭐 그런 그 얘기입니다. 제가 나름 정리는 했는데 아이고 얼기설기하네 2강부터. 아, 그게 아, 요거는 현장에서 현장에서 찾아라 그죠? 찾아라고 이거는 보라는 거죠? 그 맞아 맞아. 이거는 아, 이거는 보일 때까지 해라. 그죠? 1년에 한 번. 아마 원단이 핵심일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3번은 뭐예요? 3번은 이제 그런 제자들이 예. 예. 아무튼 야, 유진이였더니 유진이 열심히 썼잖아. 어, 이건 뭐 같아? 매일. 아, 나 이게 좀 나도 열심히 썼는데 너무 여기저기 색깔이 두 개가 막 중복돼 가지고 이거 봐. 이게 막 이렇게 중복되니까 좀 해서 막 좀 헷갈려. 내가 자세히 봐야 돼요. 매주가 강단 메시지 붙잡고 보좌와의 산업 중요한 곳에 집중 유대인 로만 등가는 거. 70인 제자들이 이제 곳곳에 이제 곳곳에 교회를 살릴 만한 그런 것 같아. 예. 저 그래요. 자 아무튼 1시대, 2시대, 3시대를 이렇게 나눠서 한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 장로님들은 오늘 여기 이제 지난 어제는 참석을 했던 분들은 또 내 포럼에 또 한 또 그 곁다리만 또 듣고 가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포럼을 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이 또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걸 전달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향해 가냐면은 이건 다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죠. 이게 그림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응답을 받아. 그러니까 사실 이거 놓고 우리 중직자는 간단해요. 아, 내가 진짜 돈 많이 벌어서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거 놓고 기도하는 것밖에 그렇게 합니다. 목사는 뭐 하겠어요? 이 중직자들과 함께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중직자 세워서 현장에 사역자로 세우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제 기도겠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에서. 그래서 이게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품고 가는 거다. 이게 뭐 내 가정 품는 것도 아니고 현장 품는 것인데 세계를 품고 가자. 요 얘기가 이제 총 주제입니다. 이거 품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 이렇게 해야 된다. 아까 그래서 그 영상에도 나오잖아요. 그 유럽에 있는 중직자 나와서 그 얘기했고 뭐 그 얘기 계속한 거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총 세 강을 통해서 세계를 품은 사람들 중직자의 방향을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할 때 우리가 중직자와 목회자와 렘넌트가 한 팀이 되어서 정말로 이 시대의 모든 흑암 문화를 바꿔내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